자, 오늘은 여러분, 여러분 이제 혈압을 오신 분이 있는데, 혈압을 비롯해서 장수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혈압이 높아진다. 혈압은 압력입니다. 뭐가 받는 압력이에요? 혈관이 받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그래요. 그럼 혈관은 뭐로부터 압력을 받아요? 피로부터 압력이 받죠. 그래서 그러면 그 압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심장에서 피를 뿜는 힘이 압력이죠. 그렇죠? 그 심장에서 피를 싹 세게 뿜으면 피가 혈관을 세게 높은 압력으로 통과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혈압이 너무 높아지면 뭐가 터져? 혈관이 터져. 그래서 우리가 중풍에 걸리고 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심장이 피를 세게 뿜어도 혈압이 잘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 피가 갈 데가 많으면 혈압이 더안 올라요. 피가 갈 데가 많으니까 세게 뿜어도 갈 데가 가지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혈관에 가지가 많이 있으면 갈 데가 많다고 그러면 혈압이 안 높으시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혈압이 높아요. 가지를 많이 쳐버리면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 가지가 뭐예요? 우리 몸 안에서는. 그게 모세혈관입니다. 그게 모세혈관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을 발달시키는 것이 혈압 조절에 가장 좋은 겁니다. 그 모세혈관은 어떻게 발달시켜요? 스트레칭. 스트레칭. 왜 그거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스트레칭하고 또 운동, 그렇죠? 그 다음에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 기름기 없는 음식, 그렇죠? 기름기 많은 음식 먹으면 본래 있던 모세혈관도 어떻게 막히게 돼, 일시적으로. 왜? 모세혈관 속을 통과하는 무엇들이? 예?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무엇들? 적혈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서로 어떻게 돼버려? 이렇게 적혈구들이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붙어버리면 모세혈관이 막히잖아. 그러면 혈압이 올라. 그래서 계속 삼겹살이니, 무슨 튀긴 음식이니, 이런 기름기 많은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자꾸 저런 현상이 일어나서 괜히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서 모세혈관이 막혀가지고 이 충분한 산소 공급이 세포에 되지 않으면 아주 몸이 컨디션이 나빠져요. 골도 띵하고 뭐예요? 어깨 등 근육도 뻑적지근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가 아프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척추 사진을 아무리 찍어봐도 척추 사진은 정상이요. 그러면 뭐가 아프냐 이거예요. 그건 뭐가 아프냐면 이 척추
양쪽에서 이 척추를 받쳐주는 근육이 아파서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척추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목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요? 골반에서 끝나. 그래서 척추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 무거운 대갈통을 네, 대갈통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척추 혼자서 못해. 뭐가 있어야 돼? 근육이 있어야 돼, 근육. 그래가지고 근육이 적어도 몇 개가 있어야 우리 이 머리통을 잘 유지를 해줄 수 있어. 근육이 없으면 맨날 척추 빼고 어떻게 될까? 휘가닥, 휘가닥 해서 우리는 맨날 이러면서 당겨.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기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척추를 바로 서 있도록 받쳐주는 근육이 있어야 돼. 네, 그 기둥 같은 근육. 그 기둥이 적어도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적어도 동서남북 네 개는 있어야지. 그렇죠? 앞뒤로만 있으면 어떻게 돼? 왜나 옆으로 다 이렇게 돼? 응? 양옆으로만 있으면 뭐예요? 두 개만 있으면 왜나 이렇게? 예. 네. 아시겠죠? 신미정 씨가 강의하면 더 재밌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최소한도 네 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뭐예요? 두 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 바깥쪽으로 이 척추뼈 양옆에 있는 두 기둥. 이 기둥 근육은 여기 두개골에 시작해가지고 역시 골반에서 끝나요. 그래서 이 양쪽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 두 개의 기둥을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등심이라고 그럽니다. 등심. 아이고 좋아하시네. 입이 그냥 한빡 벌어지시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뒤쪽으로 있는 거고 이쪽 안쪽으로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두 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두 개의 그 근육을 여러분이 더 좋아하시는 안심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등심 안심이 우리의 척추를 잘 받쳐서 우리의 이 뇌가 상당히 무겁잖아요. 이 무거운 뇌를 이렇게 잘 받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고, 세 시간도 좋고, 네 시간도 좋고, 미국을, 뉴욕을 간다. 그러면 14시간 반을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등심 안심이 굉장히 뭐예요? 피곤해지죠. 그렇죠. 이거 받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등심 안심이 허리가 아파지는 거야. 그거는 척추 뼈가 아파지는 게 아니라 뭐가 아파지는 거야? 그 근육이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저도 옛날에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왔다 갔아요? 이러고 왔다 갔아요. 이러고 왔다 갔아요. 이렇게 이제 허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하면 안 아파요? 들어 누우면 안 아파. 왜 들어 누우면 안 아파요? 등심만심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근데 힘이 들어가도 뭐 공급만 잘 되면 안 아프게. 산소 공급만 잘 되면 안 아파요. 그러면 등심안심 근육에 산소 공급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 등심 근육 안에 모세혈관망이 잘 발달한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심안심을 발달시키려고 뭐예요? 이런 스트레칭도 하고 또 어떻게 이런 스트레칭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하면서 뭐를 해야 된다고? 심호흡, 심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호흡 안 하면 모세혈관이 쭉쭉 뻗어나가 주질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야 또 하나, 둘, 이것도 하고, 그래서 다 등심 안심 근육신, 모세혈관을 발달시키는 거. 그래서 구석구석에 모세혈관이 잘 발달하게 되면, 아, 뻑적지근하다, 뭐 그런 게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스트레칭하면 근육에 있는 모세혈관들도 발달하지만 뇌에 있는 모세혈관도 동시에 발달해서 뇌도 잘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뇌에서 모세혈관이 자꾸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럼 노인성 치매 오기 참 쉬워요. 그래서 이 스트레칭 운동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온 몸에 모세혈관망이 잘 퍼지면 혈압도 안정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하시면 자연히 혈압약을 끊게 돼요. 그 혈압약을 먹으면 오히려 모세혈관망을 확장시키는데 좀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또 안 먹을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를 안 하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어야 되니까 혈압을 떨어뜨릴수록 모세혈관은 뭐예요? 발달하지를 못하죠. 이게 하여튼 약물 치료에는 이런 모순이 다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만 하시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모세혈관 세포를 자꾸 증식시켜서 모세혈관망을 자꾸 많이 확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기름기 없는 이런 건강식 하시고 운동하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노래하면서 웃는 연습, 그렇죠? 이런 걸 하시면 웃는 게 웃는다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웃으면 웃을 때는 뭐 해요? 심호흡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세게 웃다 보면 숨이 차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지나가자? 웃으면서 지나가자. 그래서 그거를 철저히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이 꽁 하고 있으면 유전자가 꺼져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섭섭한 말을 해서 내가 꽁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섭섭한 말 한 사람을 원망하면 유전자는 더 꺼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 속에서 섭섭한 게 가라앉지 않고 계속 속이 상하면 물론 그 섭섭한 말 한 사람도 좀 조심을 안 해서 잘못한 거지만 그 잘못을 누가 악용하는 거예요? 예? 잡신들이 악용을 해가지고
내 유전자를 더 꺼버린가. 근데 그런 섭섭한 것들이 잊어버려지지도 뭐요? 않고. 그럴 때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야 돼.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길은 어떤 길이 있어요? 네? 네, 그때 기도하고, 그때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자꾸, 악령들이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자꾸 나를 섭섭하게 해놓은 그거를 악령이 가지고 자꾸 써먹는 거야. 왜? 누구 유전자를 끌라고? 내 유전자를 꺼버리려고.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강력하게, 여러분, 거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에이, 이것도 웃어버리자, 그냥. 해서 여러분이 일부러, 하하하하하. 아, 이거 잊어버리자. 아, 이런 것 좀 잊어버리자. 그렇게 실제로 해보세요. 실제로 해보시면 잊어버려져요. 그거 안 하면 10년을 가도 안 잊어버려. 그래서 결국 책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섭섭했으면 섭섭했다는 뭐예요? 말을 아주 부드럽게 아주 긍정적으로 자 그때 좀 섭섭했어요 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제가 몰랐네요. 그렇죠. 아이고, 제가 잠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실수를 잠깐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실수를 해놓고도 뭐예요?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모르면, 잘못했다고 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와서 애교를 부리는 박사님이 그때 괜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잠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풀어 꼬꽁 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안 되면은 한번 웃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저는 이런 거 다 심리정치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힘이 얼마나 세다는 거를 확실한 그 해결하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체험해 보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암은 걸려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 때문에 참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한 사람. 특히, 우리 아들 문제로 우리 딸도 마약 때문에 감옥을 가느니 얼마나 심각해.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잠 안 자고 안 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니야. 그래서 막 너무 피곤해서 잠이 깜빡 들어도 한 2시간 자고는 벌떡 또 눈이 깨져요. 눈이 떠져요. 그러면서 막 악령들이 막 걱정스러운 부정적인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혈압만 올라가고 잠은 잠대로 못 자고 그 이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은, 이제 기도해도 안 되면 제가 벌떡 일어나요. 주로 호텔방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이거예요.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그러니까 안 되면 세 번, 네 번, 예, 예, 쑥스럽다고요? 누가 보는데 아무도 안 봐도 쑥스럽긴 쑥스러워요. 아시겠죠? 아무도 안 봐도 쑥스러워요, 안 쑥스러워요. 쑥스러워요. 그 쑥을 이겨야 된다. 그거를 못하도록 나를 쑥스럽게 만드는 것도 무엇이라? 그것도 악령이야. 잡신이야. 예. 그래서 제가 그 잡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탁 그렇게 노래하려고 그러면 이 잡신이 내 속에서 뭐라 그러게? 창피 주려고. 쪽팔리게 하려고. 쑥스럽게 하려고. 이 창피, 쪽, 쑥 이런 것들을 악령이 이용해서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자꾸 막으려고 그래요. 쑥스럽지도 않아, 창피하지도 않느냐, 쪽팔려 이래서 참 나쁜 말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말에 속지를 말고 강력하게 대응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 쪽지를 하나 받았어요.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 아시겠죠? 여러분은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쪽지 받고 보니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그 쪽지를 전해주신 분의 이름도 없고, 그래서, 근데 하여튼 제가 실수한 것을 뭐예요?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장수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이 장수, 어떤 사람이 오래 사느냐, 어떤 사람이 단명한가를 연구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객관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연구가 무슨 연구냐 하면 텔로메어 연구입니다. 텔로메어라고도 써도 됩니다. 텔로메어 혹은 텔로메어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과학적 용어로 쓰면 텔로메어 이렇게 돼요. 이 무슨 뜻이냐? 텔로 여러분, 텔로, 텔레, 텔로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네? 텔레, 텔레비전, 그러면 뭐요? 텔레폰. 무슨 뜻이겠어요? 텔레란 말은 끄트머리란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좀 어렵게 단말. 끄트머리, 단말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연결해주는.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 사람의 세포 속에는 염색체가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염색체가 23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23개 염색체마다 끄트머리가 있어.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과학자들이 그 염색체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많잖아요. 수백 개, 어떤 데는 뭐 2,000개, 2,000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책을, 청구원을 꽂았다. 그러면 책꽂이에, 책이 넘어지지 않도록 뭐예요? 양 끝에, 그 책이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그 양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염색체의 끄트머리 부분, 양쪽 끄트머리 부분을 형성하는 염색체를 텔로메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자, 염색체를 이렇게 막대기로 표현했을 때, 여기 이제 각종 유전자가 입력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있는데, 책이 수십 권이 꽂혀 있다. 그러면, 요 끄트머리 부분이 바로 무슨 역할을 해요? 예? 예, 책꽂이 역할을 하는 거야. 책꽂이. 양쪽에서 책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요 책꽂이 부분을 텔로미어라고 그래요. 텔로미어. 그 저게 있어요. 옛날엔 지금 몰랐다고. 그런데 저 텔로미어가 왜 있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시겠죠?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게 장수하고 연결이 돼 있어. 사람들의 세포를 꺼내가지고 비교해보면, 나이는 같은데, 나이는 둘 다 50세인데, 이 사람은 저 텔로미어, 이게 뭐예요? 이게 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짧은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짧은 사람들이 빨리 노화가 돼 있고, 훨씬 더 늙어 보이고, 그리고 얼마 안 사다가 죽어요. 여러분도 좀 기분이 이상하죠, 그렇죠? 내 텔로미어는 길까, 짧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텔로미어 검사를 해보면 길고 짧은 거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짧으면 김새잖아, 그렇죠? 그러면 길고 짧은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면 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길게 태어났는가? 짧은 사람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짧게 태어났는가?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거를 더 깊이 연구를 잘 해보니까, 요 텔로메어가 세월이 지나면서 맨 끄트머리에 있는 것부터 한 토막씩 자꾸 떨어져 나가면서 짧아져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이제 한 80, 90 이렇게 되면 텔로메어가 뭐예요? 얼마 안 남았어. 막 그거야 우리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75세, 이제 넉 달, 2, 3, 4, 넉 달만 더 있으면 이제 76세거든. 그 이제 텔로미어가 자꾸 뭐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짧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재봐야 돼. 재봐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75세 된 이상구의 텔로메어는 길이가 요거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우리, 신미정 씨의 텔로메어는 저보다 훨씬 길다, 지금. 그럼 텔로메어 길이로 봐서는 지금부터 신미정 씨가 훨씬 더 뭐예요? 오래 살 거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있어, 변수가. 이렇게 지금 신미정 씨가 훨씬 이상구보다 길다고 해서 신미정 씨 반드시 오래 살라는 법도 뭐예요? 없어요, 알고 보니까. 또 이상구 꽤 짧다고 해서 짧게 산다는 법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그럴 수가 있을까? 신미정 씨 꽤 길어도 이상구 거보다 빨리 토막토막 떨어져 나가면 어떡해? 빨리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가고 이상구 토막은 뭐예요? 천천히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 결국 네. 결국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격이 된다 이 말이야. 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해봤냐 하면 이제 꼭 같은 나이에 있는 예를 들어서 7살짜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텔로메어 검사하면 다 똑같아 길이가. 그런데 나중에 15살 때 또 다 검사를 해보면 이 길이가 뭐예요? 달라져 있어. 그럼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처음에는 길이가 꼭 같았는데 사람에 따라서 떨어져 나가는 속도가 뭐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텔레모야 길이가 더 빨리 짧아지고,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사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떤 사람은 빨리 짧아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짧아질까? 이게 이제 큰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보면. 자, 이게 텔로미아. 그렇죠? 이 노란색 부분이 텔로미아예요. 그래서 점점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암세포를 연구해 보기 시작했어요. 왜 암세포를 과학자들 연구를, 장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암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암세포들은 안 죽어요. 정상세포들은 실험실에서 키우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결국은 죽는데, 암세포들은, 정상세포는 벌써 죽었는데, 암세포는 계속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암세포 텔로미어를 한번, 뭐예요? 들여다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암세포가 안 죽는다면, 암세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텔로미어가 빨리 떨어져 나가지를, 뭐예요?
않는 거라는 이제 가정을 하고 들여다봤습니다. 아, 들여다보니까 진짜로 암세포 텔로메어는 잘 안 떨어져 나가. 그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암세포를 잘 면밀하게 관찰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암세포도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기는 하는데, 나가기는 하는데 희한하게 새 텔로메어가 만들어져 가지고 와서 떨어져 나간 부분에다가 어떻게 새 텔로메어를 갖다 붙여 주는 현상이 일어나. 자, 여기 어른 세포는 이 초록색 텔로메어가 조금씩 조금씩 자꾸 떨어져 나가서 어떻게 된다고? 짧게 돼. 그래서 노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곧 죽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 cancer죠. 암세포에서는 이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은 이 노란색 물질, 이 노란색 물질이, 물질을 텔로메라제라고 부릅니다. 텔로메레이즈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하면 조금 힘들고 그냥 한국식으로 발음해 보세요. 텔로메라제. 그 정도만 하면 돼요. 텔로메라제라는 효소가 생산이 돼요. 그래서 이 텔로메라제라는 노란색 물질이 저 초록색 텔로메어를 어떻게 만들어, 여기 노란색 안에서 초록색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새로 갖다 뭐예요? 붙여요. 그러니까 텔로메어가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안 죽는 거야. 뭐예요, 이제? 과학자들이 무릎을 어떻게, 뭐예요? 외쳤어. 아,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서는 저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되는 사람은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도 어떻게? 자꾸 새로 만들어서 갖다 뭐예요? 붙이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 이거요. 그렇죠? 예. 제가 왜 이 강의를 여러분께 이제 맨 끝 시간에 드리냐고 하면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지금 뉴스타트를 하시게 됐는데 이 뉴스타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암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암하고 뭐 심미정신의 경우에는 뭐 병도 몇 가지입니까? 예? 자, 류마티스 관절염에, 예? 궤양성 대장염에, 대장 용종에, 임파암에, 갑상선, 예? 갑상선도 있었죠? 없었어요? 또 뭐 있었죠? 예? 네? 직장염. 네? 직장염? 야, 이게 그냥 도매금으로 다 나버렸잖아. 그렇죠? 한 개 한 개 따 보면 어느 병은 낫고 어느 병은 안 낫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15가지 병이 진짜 도매금으로 다 나버렸거든. 그러니까 제가 뉴스타트를 안 할 수가 뭐예요? 없는 의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15가지 병.
기관지 천식에다가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탈모증에다가 축농증에다가 알레르기성 비염에다가 여드름에다가 여드름은 제가 39살 때까지 여드름을 고생한 거예요. 그 여드름이 얼마나 심했던지 얼굴에도 불쑥불쑥 났을 뿐만 아니라 가슴 등에도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곪아요. 자꾸 곪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면역력이 약하단 말입니다. 정말 저는 뉴스타트 안 했으면 벌써 땅 밑에 들어가 있을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무좀분 해가지고 저도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었고, 뭐 치질 뭐 이런 거 다 합해서 15가지 병이 제가 39살 때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던 것이 싹 다 없어졌다. 싹 다 없어졌어. 그러면 또 이상구는 이제 집안에서 가장 뉴스타트로 병만 다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장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암 나는 걸로만 만족하시지 뭐요? 말라니까 이 뉴스타트는 이런 면에서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신비정신만큼 열심히 착실하게 하기 싫어 이러지 말고 그렇죠? 죽으나 사나 또 걸어야 되나?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 노래 부르면서 뭐요? 신나게 그러면서 그래서 이 웃는다는 게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어떤 분은 이제 강의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하여튼 산책 나갔다 하면 자기는 산책 시간 내내 뭐요? 웃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집에서부터 나가면 벌써 하고 그러고 사람들이 저 새끼 미쳤나 자꾸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쳐다보니까 뭐 자꾸 쑥스럽기도 이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서가지고 저 사람이 미쳤구나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하면 그쪽에서 또 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미쳤어 저거 헷가닥했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루는 이제 가다가 웃으면서 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오는데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이제 걸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앞에 거의 다 와가지고 그래 그래서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나도 지금부터 뭐요? 저쪽에서 사람만 왔다 뭐 핸드폰 꺼내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나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면 다 암도 나지만, 여러분, 놀라운 거는 저 노란색 물질 텔로메라제도 더 많이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대박, 이런 대박.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우습게 보지 마요. 이 세상에 저 노란색 물질 텔로메어를 더 생산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뉴스타트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제 따로따로 연구를 해. 뉴스타트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운동이 텔로메어 노란색 물질 생산하는 데 효과. 그래서 운동
해가지고 탁 텔러. 요즘은 워낙 이 분석 방법이 발달해가지고 저 텔로메어가 얼마만큼 감소했냐 증가했냐도 뭐요? 검사할 수 있는 때가 됐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 노란색 물질 텔로메어도 그 노란색 물질 텔로메라제, 그 텔로메라제를 생산해내주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 텔로메어 노란색 메라제, 노란색 물질을 많이 생산하는 사람일까 아닐까는 뭘로 결정이 돼요? 그 유전자가 잘 켜진 사람일까 안 켜진 사람일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 자꾸 꺼지는 사람은 그 노란색 물질을 잘 생산하지 못하니까 빨리 늙어 안 늙어. 그러니까 일로 맞아. 틀림없이 맞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뭐 삶은 얼마나 더 많이 살겠습니까? 그 남은 날들을 웃고 살자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웃고 살자 이거. 네, 네. 그래서 매사를 다 무슨적으로 보자, 긍정적으로 보자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에서 최고로 매사를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어떻게, 뭐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암 걸린 거 참 잘했다. 그렇죠? 예. 암 안 걸렸으면 이런 거 언제 어디 가서 배워?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정신 같은 사람은 대박 난 거야. 암은 물론 낫고 다른 병도 다 낫지만은 지금부터 뭐예요? 이번에 지난번에 오신 지 한 6개월 됐어요? 네, 한 6개월. 6개월 전에 뵀을 때하고 벌써 훨씬 더 건강, 응? 건강색이 나타나 있어요. 훨씬 더 밝아졌고, 예.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좋아진 저런 분들이 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힘도 되게 얘기를 해 드리고 이러면 저는 노란색 물질 막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 얘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얘기를 듣고 박수 치는 사람도 나와.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라는 것은 저 노란색 물질 파티야 그냥. 아시겠죠? 얼마나 좋죠? 잔치하는 거야. 생명 잔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즐기는 그런 잔치를 하는 곳. 페스티벌, 잔치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야.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장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수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자, 이래서 여러분이 이제 물론 암도 낫고 장수도 할 거지만 장수 다음에 있는 게 또 뭐예요? 예, 영생이란 게 기다리고 있어. 영생은 뭐예요? 장수의 최고봉이 영생이야. 아시겠죠? 우리 안 선생 대박 났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울산에서 장만춘이가 전화했더라고.
예, 네, 안 선생님 잘 계시냐고. 여러분 중에 언양서 오신 분 계세요? 언양. 언양에서 계신 분 있었거든요? 생각 안 나요? 막 하루 빨리 오신 분, 여자분인데. 그렇죠, 울산 근처에요, 그래서. 그건 안 계신 모양이네. 네. 여자분인데 폐암 3기라고 그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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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가버렸다고? 네, 자, 그래가지고, 자, 암도 낫지, 장수도 하지, 근데 장수를 지나가지고, 뭐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제 생명으로, 노란색 물질 텔로메라제를 더, 생산해줘서 장수시켜주신 것도, 암치료를 해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떠날 수 없는 사람이 이제 되면, 그렇게 되면 뭐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요? 영생을 가진 사람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생이 뭐 좀 웃기는 거겠죠? 영생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영생,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소.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야.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고 싶다. 어떤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따지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생명을 줘서 부활시키고 영생을 누리게 하고 싶은 분이라는,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믿으시는 그 믿음으로 영생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너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영생이 쉬워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자꾸 사람들은 뭐를 더 잘 믿어요? 조건적으로 준다 그러면 잘 믿어요. 다 조사해보고 하나님이 다 따져보고 이 상구 이 자식은 하늘나라 보낼 만큼 열심히 일했나? 다 조사해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내가 믿건 말건 그거는 다 둘째 문제고 나중에 뭐예요? 가서 하나님이 이상구는 합격, 누구누구는 불합격 이렇게 결정을 낼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교가 있어. 그거는 유대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유대교에서는 절대로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무슨 하나님이요? 네, 조건적 하나님. 그래서, 야, 이게 틀렸구나.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러 오셔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진리를 보여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조건적이라고. 저 예수를 뭐요? 예수는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틀린 놈이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뭐요? 잘 지키면 그거를 하나님이 나중에 심사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하늘나라 가고 누가 지옥 갈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유대교예요. 그런데 유대교하고 참 닮은 교가 있어. 그게 제가 옛날에 댕기던 교예요. 제가 그런 줄을 모르고. 그래서 거기서는 조사 심판.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들의 뭐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착해졌냐 안 착해졌냐 소위 품성을 조사한다 그래. 그리고 지은 모든 죄를 일일이 다 하나도 빼지 않고 회개했냐 안 했냐 이거를 철저히 따졌어. 구원을 결정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세상에. 제가 그거를 알고 너무 놀랬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항의를 하고, 그래도 안 통해. 자, 예수님 뭐라 그랬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 쉽게 보여서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못 믿어.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 자, 이거 하나를 여러분이, 정말 그래? 하고 믿으면 너무너무나 고맙죠. 나같이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지만, 뭐예요? 아,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뭐예요? 얻은 거라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하도 사람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두 번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참말이되 내 말 참말이라고 이 말입니다. 왜 그걸 강조해야 돼요? 우리 조건적인 인간 사실은 이게 잘 믿기지를 않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뭐요? 그런 무조건 내 말을 듣는다는 말은 너희들 나 봤잖냐? 내가 뭘 어떻게 가르친 걸 봤잖냐?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하고 다르잖냐?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문둥병 환자가 뭐요? 나를 찾아오기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뭐요? 병나게 해주지 않더냐?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나쁜 놈의 세리 사케오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같이 나쁜 세리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뭐예요? 사케오 집에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묵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노라. 사케오가 예수를 받아. 하나님은 역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 집에 뭐요? 이르렀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진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죠. 이런 걸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요.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앞으로 봐가면서 옮겨준다? 아니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믿는 사람은 옮겼느니 이게 되죠.
이것을 여러분, 와, 이거 대박 아니야? 세상의 대박 중에 대박이 이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대박이 아니라 이거는 우주적 대박이야. 아시겠죠? 도저히 말이요. 믿으려도 믿을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믿으려면 이런 거를 믿게 해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요? 그분을 성령이라 그래. 성령이 임하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라? 구하는 자에게. 나에게 지금 성령이 필요하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은 앞으로 신비장지처럼 암도 낫고 이병도 낫고 저병도 낫고 그것만 해도 대박이지만은 그거는 세상의 대박이야.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도 장수하는 대박. 그 다음에 궁극적인 대박은 뭐요? 영생이다. 영생의 장수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